와, 와, 씨. 와, 어떻게 이렇게 쳐? 우와! 미쳤다, 진짜로. 우와! 진짜로, 와! 안녕하세요. 민턴 경력 16년 우리 정민 코치님과 함께하는 배드민턴 레슨. 자, 오늘은 정민 코치님의 자기소개와 함께 우리 배드민턴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이 시청자분들이 게임을 통해 한번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에서 레슨 코치를 하고 있는 25살 정민이라고 합니다. 아,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배드민턴은 복식 단식이 있는데 오늘은 복식이죠? 네, 오늘은 네. 복식이고 네. 이제 그 알려주기보다는 네. 이제 게임을 하면서 배드민턴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주로 가볼까요? 자, 네. 배드민턴 쳐야 돼, 쳐야 돼, 쳐야 돼, 쳐야 돼. 와우!
자, 이렇게 저희가 정민 코치님과 함께 2대2 복식 경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벽을 느꼈어요. 이 동호인과 아무리 동호인이 잘 쳐도 선수와는 벽이 있구나. 또 그게 또 선수가 또 정민 코치님이었기 때문에 더 그게 또 벽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우지호군, 우리 동호인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저도 나름 잘 나가는 동호인 예의인데 선출은 선출인 것 같습니다. 벽이네요. 오늘 쪽도 못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랑을 오지게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힘을 못 썼습니다. 우리 성희 씨는 어땠나요? 이거 마이크 잡고 오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비즈니스를 하고 정리 못지 않네. 주위에서 진짜 정말 저번에 조금만 크게 자, 우리 성희 씨는 어땠나 한번 소감을 들어볼게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민 코치한테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 주위에서 많이 들었다고 얘기해줘서 항상 뿌듯하게 레슨 받고 있습니다. 레슨 받는 보람이 있네요. 네. 저도 다음 주에 수강권을 뽑고 수강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민 코치님과 함께하는 배드민턴 레슨 시간 첫 번째 배드민턴의 매력에 빠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화부터는 저희 하나하나씩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정민 코치님께서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향해 달려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배드민턴, 최대! 와! 우!